뭐 저는 미국 채권, 주식, 부동산 다 거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뭐 시장의 경기에 대한 비유가 나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견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은 굉장히 미세하게 튜닝하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 달러가 계속 가치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FOMC 끝나면은 달러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외환 시장에서 안전 통화의 선호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금리 차를 좀 반영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로 유지가 되면서 적어도 초약세장으로 빠지진 않을 거다. 미국에는 조금 착한 PER의 안정성장주 내지는 뭐 배당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글로벌 자금들이 좀 쏠릴 것 같아요. 네.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롱텀한 펀더멘탈에 대한 퀘스천이 지금 국제사회에 있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올 하반기만 보면 우리 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다 다르시다니까 지금. 자, 지금 이제 오늘 또 김대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두 분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김대김. 네, 두 분 투자 경영 합산 80년. 아시죠? 뭐 혹시 두 분 가운데 선후배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선배? 제가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배인데 학문은 더 깊고 한참 선배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환율이 뭐 워낙 급등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엔화도 약세고 뭐 달러 인덱스는 고공행진하고 사실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거냐. 특별히 한국 주시장 같은 신흥국 주시장 이런 건데 일단 그 전에 어제 미국 금리가 장중에 3% 돌파해버렸어요. 근데 뭐 특별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인플레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미 다 나온 재료고 그리고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더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장중이지만 어쨌든 3% 넘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를 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김 박사, 김 교수님. 예. 뭐 저는 미국 채권, 주식, 부동산 다 거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네. 채권 시장도 그동안 거품이 발생했다 해소되는 과정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그 국채 10년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잠재 성장 4%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적정 수준에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금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예. 4.8% 제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물가 상승을 반영해가지고 어제 우리 금리도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장중 3% 넘어간 미국 금리를 보면서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야 연말에 3% 간다니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4, 5개월 네. 갭이 있었습니다만 돌파됐군요. 네. 뭐 시장의 경기에 대한 비유가 나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뭐 말씀하셨듯이 이벤트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고용 비용 지수를 조금 중시하고요. 고용 비용. 네. 그 지난주에 나왔던 ECI Employment Cost Index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작년 3분기 고용비용 지수를 보고 작년 12월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리고 앞으로 통화 긴축의 조금 긴박성 이런 것들을 코멘트했거든요. 이게 이제 분기 발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1.4%인데 연율로 따지면 올해 곱하기 4 하면 5.6%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생산성이 5% 6% 1년에 증가할 수가 없죠.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 지배하는 공급망 이슈에서 공급 사이드 이슈에서 수요 사이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조금 이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져도 뭐 상해 증식, 상해 봉쇄가 뭐 해제돼도 해봉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압력이 지난주부터 감지가 됐고 그게 이제 통화 긴축 이번 주에 어떤 FOMC 어떤 예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QT에 대한 뭐 파월 의장의 언급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선반영된 게 아닌가 어제 국채 시장에서 어쨌든 3.25%가 기술적 저항선인데 뭐 지지선이라고 하죠. 근데 3.2%를 뭐 바로 넘기는 어렵죠. 교수님 말씀도 맞는 거고요.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만 경기가 계속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수 있다. 올해는 뭐 3.2% 정도가 뭐 한계가 될 수 있지만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는 뭐 한 3.7, 8 이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근데 뭐 금리 어제 오른 것처럼 한두 번 더 오르면 3.2 그냥 하루만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근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10년 올해 기술적인 저항선 3.2라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어차피 또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 더 자극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혜익 박사님 경기에 대한 논점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I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선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경기에 대한 뷰는 여전하신가요? 예, 저는 뭐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견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의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1.4%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뭐 소비도 2.7% 증가하고 특히 설비 투자가 9%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것은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거든요. 예. 수입이 거의 19% 정도 증가해 버렸어요. 예. 수출은 감소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3.2%포인트 나왔더라고요. 순수출이 플러스 나야지 플러스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성장을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지금 뭐 GDP 나오고 같은 걸 보니까 1.3%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뭐 2분기, 3분기에는 분명히 플러스 성장할 텐데요. 그렇더라도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좀 훨씬 좀 낮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이제 불과 이제 뭐 목요일 아침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루 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0.5% 포인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생각이 같으실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한번 미리 좀 그 두 분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0.5% 올린 거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김 박사님. 네,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연준의 통화 긴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미 시장은 굉장히 미세하게 튜닝하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갑자기 뭐 100BP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QT를 갑자기 뭐 700억 달러 뭐 이렇게 350억 달러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그냥 5월 달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만 안 하면 시장은 뭐 그동안 파인 튜닝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경기가 이제 언제 침체될 거냐.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연준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릴 거냐, 긴축을 할 거냐 이제 그 싸움인데. 그러니까 나쁜 인플레이션과 어쨌든 순환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압력이 있는 경기와의 이제 싸움인데 일단은 뭐 저기 뭐 내일 모레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가장 관전 포인트는 뭐 점도표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이죠. 네. 기자회견에서 QT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양적 긴축은 시작했거든요.
팁스라고 물가연동국채를 연준이 벌써 매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팁스 가격이 플러스로 반전했고요. 물가연동채를 이미 판다라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경기를 조금 둔화시키겠다라는 연준의 의도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일단 시장은 이미 긴축의 도상에 놓여 있다. 아마 내일 모레 그렇게 놀랄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 일은 없는데 네. 계속해서 연준은 아래쪽으로 경기를 잡고 들어갈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수요를 죽여야 되니까. 하지만 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을 것이다.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률이 기대치보다는 계속 조금 낮아지겠죠. 김박사님. 예, 저는 뭐 계속적으로 올해는 주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김한준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시장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주가 조정 그다음에 뭐 어제 금리 상승 이거는 금리 인상 뭐 연방 기금 인상을 미리서 반영했다. 오히려 금리 인상하고 나면은 국제 수익률도 떨어질 금리 빠질 수가 수 있고. 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가 계속 가치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FOMC 끝나면은 달러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 금리 인상을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미리서 다 반영해 버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장중에 3%를 찍었으면은 나스닥이 폭락했어야 되는데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 버려서 한번 찍고 가자. 찍고 다시 가자. 이런 그런 시장 센티멘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지금 연준이 할 것들은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거 나오고 나면 오히려 더 금리는 살짝 빠지거나 네. 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환율도 그러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김한준 네. 박사님 생각 들어보죠. 그 연준 그 FOMC 끝나면 달러 약세 반전할 거라는 김영익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뭐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 103이지만 뭐 110 뭐 이렇게 과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달러 역시 연준의 긴축이 조금 진행되는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으로 지금 11월 초에 중간 선거 이전에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금 많이 올려놓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다음 달 75BP가 컨센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2.5 정도 중립금리 이상을 9월 14일 FOMC에 이미 도달할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는 약세할 이유가 없다. 예, 달러가 뭐 103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6 정도까지는 105를 돌파하는 예. 차트를 한번 네, 제가 그죠.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뭐 조금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라서 네. 인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그래프지만 그 빨간색 선이 이제 미국의 기업 S&P 500 EPS입니다. 달러고요. 네. 지금 뭐 230달러 네, 지금 컨센이 했는데 조금 더 낮아질 것 같고요. 분기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이제 돌아서는 게 이익 속선을 이제 경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이나 기업 경기가 기업 이익이 한 2024년 이후에 이제 돌아선다. 지금은 이제 이게 계속 낮아지는 과정이다. 네. 그런데 이게 착시 현상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데서 낮아지는 건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한 색선인데 인플레이션 선이 이제 올해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에 이제 8.5에나 8.6 정도에서 이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낮아져봐야 엄청 높은 데서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4.2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내년 6월 정도까지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이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가리고 점잖게 행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어느 정도 골디락스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달러가 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결론적으로 한 2년 정도 지속된다. 물론 더 지속되지만 연준이 긴박한 통화 긴축에서부터 족쇄로부터 풀리는 시점은 앞으로도 한 최소 1년. 뭐 넓게 보면 한 2년 정도.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2년 정도 지속된다고 통화 긴축이 2년 지속될까? 거기에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 그 전에 아마
스탑하겠죠. 경기가 약해지는 게 이제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2년, 급박한 통화 긴축은 1년. 좀 짧게 봐도 올해 9월까지는 뭐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없다. 계속 빅스텝이다. 네, 빅스텝. 뭐 9월달 25BP 인상해도 어쨌든 중립금리까지는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게 채권 외환시장에서 안전통화의 선호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금리차를 좀 반영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로 유지가 되면서 엔도 뭐 130을 뭐 지금 130엔이지만 또 뚫고 이루와도 조금 패리티 1.0 수준에 근접하는 초약세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CPI와 예. 물가와 기업 이익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는 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바라잖아요. 그 얘기는 기업 이익도 둔화된다. 네. 인플레이션 왜냐하면은 약간 후행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명목 매출이 같이 증가하지만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비용 요인은 약간 래깅돼서 후행해서 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주가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이런 상황이 반영돼 이익도 낮아져 인플레이션 조금 낮아져 달러는 조금 강세로 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PR이 낮아졌습니다. 애플 PR이 25배고 그 말씀 6월 이후에도 주식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오를 수 있을지는 그건 퀘스천이지만 적어도 초약세장으로 빠지진 않을 거다. 또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인플레이션 영역에서 또 골디락스 영역의 어떤 버퍼를 앞으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초약세장으로 빠지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김영익 교수님도 차트 갖고 오셨죠? 예, 예.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셨으면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좀 몇 개를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요. 미국 정부가 작년 3월에 가계한테 돈 엄청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비만큼 생산이나 고용이 안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오히려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실질 소득이. 그래서 소비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미국서 생산을 못하니까 수입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면서 이 무역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2011년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락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그 순대외부채 늘어나고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난다. 이 이후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번 FOMC 끝나면은 뭐 그동안 저 글로벌 금융시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예, 달러가 강세 보였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투자자들이 저는 한번 생각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이제 한번 올리고 끝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올린다는 게 이제 연준의 계획이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도 뭐 달러가 약해질 수 있습니까? 금리를 계속 그렇게 올리는데도?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또 같이 네. 뒤따라 올려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네, 금리 그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선진국 통화의 바스켓으로 예.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 하나 좀 보면은 엔화는 지금 일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무제한 양적 완화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구로다 총재가 예.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금리 올릴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가 있는데 예. 유로도 유럽에서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지금 막 긴축을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하나 하나 보면은 뭐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뭐죠? 뭐 파운드가 예, 들어가 있는데 영은 뭐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교 대상의 그 통화들이 구조적으로 김한진 박사님 말씀대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갈 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지수 105, 106까지도 저는 갈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가더라도 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 결제은행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작성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실질 실효 실질 실효 환율이요. 실효 환율. 네, 각국의 네. 이제 교역 가중량 물가 이런 걸 전부 고려해 가지고 뭐 2000년을 100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적 실질 실효 환율 계산해 내거든요. 네,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한 35% 정도 지난 3월 기준으로 저평가돼 있고요. 네. 유로 가치도 많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는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뭐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세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펀더멘탈에 접근해 갈 것이다. 이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그 미국 경제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빨간 막대거든요. 그다음에 미 달러 지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비중하고 미 달러 가치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달러 가치가 85년 플라자 협의 때 한 번 5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갔다가 22%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이때 한 40%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IMF가 올해는 미국 비중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올라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달러 가치가 좀 오르는데 이게 그 2027년까지 전망해놨는데 계속 비중이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지만 조만간 여러 가지가 펀더멘탈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그 것이다. 범위를 좀 줄여서 원달러 환율로 좀 가볼게요.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구두개입해도 잘 안 듣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김 박사님. 맞습니다. 뭐 지금은 뭐 좀 비상상황이라고 그럴까? 전 세계가 특히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좀 불안전한 균형을 찾지 못하는 환율 시장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원달러가 지금 유로화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그다음에 달러가 뭐 한 7% 정도 상승했는데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가 우리나라도 선진국 정도 반대로 이제 절하가 됐죠. 지금 구두 개입이나 이런 게 뭐 지금 안 통하는 걸 보면 지금은 환율 시장이 조금 거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먹히지 않는 그러한 조금 너무 거시적인 폭풍 속에 환율 시장이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 역시 변동성 클 것 같아요. 뭐 오락가락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일단 달러가 조금 유가가 확실하게 조금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다음에 통화 긴축이 연준의 통화 긴축이 조금 주춤해지는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달러가 고점을 일단 찍고 그 다음에 또 강세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픽아웃하고 그 다음에 유로화도 반등하고 원화도 반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8, 9월까지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조금 공업국가라는 점 공업국가라는 게 지금 조금 초점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원자재 수입이 많고 많아서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라는 거였고요. 네. 올해 한 70억 달러 무역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또 한 가지는 공급망 차질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래서 독일 경제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전망치도 계속 하향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그런 거를 겪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부연적인 달러의 어떤 좀 추세적인 트렌드를 만드는 이유는 약세를 원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요인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뭐 지난주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성장의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롱텀한 펀더멘탈에 대한 퀘스천이 지금 국제사회에 있거든요. 일본과 중국을 조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한 40년간 인구가 6억 명이 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출산율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가 조금 인구 구조라든지 잠재 성장률 둔화라는 조금 거창하고 추세적인 부분들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300원 이상도 확실히 열어놔야 되겠다.
네, 확실히 열어놔야 되죠.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한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환율 추세가 오르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우리 환율 보면은 1,150원에서 뭐 상하 뭐 크게 변동한 100원 정도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그 HP 필터라는 거를 달 원 달러 환율 추세를 구해보니까 4월 달에 지금 추세 환율이 1,200원 정도로 안만하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원을 축으로 예, 지금 당분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뭐 최근에 그 1,27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 추세에서 한 5% 정도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1,200원 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로 움직이는 예, 가정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 1,300원 넘어간 일은 거의 없다.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뭐 넘어가더라도 곧바로 1,200원에 접근하는 과정이 네. 전개될 것이다. 근데 그 인구 구조랑 환율이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원진 박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구 구조가 서서히 이제 뭐 줄어가고 있다. 인구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고령화 많이 되면 이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등식화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경제 활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 프로가 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일본 같은 경제 활력이 떨어진 적이 한참 됐는데 엔화는 네. 뭐 최근 들어 약세지 계속 강세였잖아요. 뭐 아베가 저기 취임할 때 2012년가에 85엔에서 지금 뭐 쭉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강세 보였다가 다시 또 이제 약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엔화도 조금 그동안 약세 행진을 보여왔죠. 네. 네. 큰 추세는. 고점 대비하면.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우리 김혜국 박사님의 그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랑 네. 그 달러의 가격이랑 네. 볼 때 그 GDP의 비중 자체가 막 전 세계에서 미국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네. 그 달러의 가격 때문에 그냥 GDP 비중이 줄었다 늘었다 한 거 아닌가 싶어 갖고 예. 그럼 그거 갖고 달러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GDP를 미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정프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비중 축소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그 두 분의 전망도 많이 다르시네요. 예, 김한진 박사님은 1,300원, 예, 1,300원 이상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우리 김영익 박사님은 1,300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예, 미국 경기 자체를 좋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예,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이 선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망이시면 주식에 대한 전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선택할 때도 예, 김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 입장이라면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 사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골디락스 국면이나 디플레이션 국면이 조금 빨리 진행되면 주가가 이제 폭락하겠죠. 버퍼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뭐 싸진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조금 올해는 박스권 제가 주장하는 내년 중반까지는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없지만 그래도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장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는 뭐 성장주이면서 가치주 영역에 네.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좀 종목의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 미국에는 조금 광범위한 조금 착한 PER의 안정 성장주 내지는 뭐 배당주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글로벌 자금들이 좀 쏠릴 것 같아요. 예. 올해 같이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장세에서도 뭐 성장주만 대안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다양한 어쨌든 종목 장세가 미국장에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달러가 어쨌든 픽아웃 하는 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가 조금 잡히고 연준의 통화 긴축의 속도가 조금 슬로우다운 되는 한 8, 9월 정도까지는 어쨌든 이머징은 조금 힘들다.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상대적으로 올 하반기만 보면 우리 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다 다르시다니까 지금. 예, 제가 저는 뭐 올 뭐 이후에 저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5월 시작됐습니다. 예, 이 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러 온 달러 환율 역축으로 그렸어요. 지금 예, 달러 가치가 예. 보여주세요. 오르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예, 원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죠. 네. 예, 그런데 1,270원은 우리 경상수지 미 달러 지수 그다음에 한미 실질 금리차 이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는 낮은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FOMC 끝나면서 달러 가치가 약간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좀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그 빨간 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인데요.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5월 이후 몇 달 동안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 뭐 이런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자고 지난 4월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예. 예. 아, 외국인들의 매도가요. 4월 달에도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5월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예,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워낙 김용익 박사님을 존경하고 예, 완전히 저 의지하는 바가 있으니까 잘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4월에 워낙 많이 빨아가지고 외국인이 뭐 한두 기관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뭐 한국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이거 보거든요.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인과관계를 보면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율. 예, 단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전제 조건은. FOMC 끝나고 워낙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른다.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는 뭐 안 사겠죠. 한국 경제 지금 수축 국면에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일부 종목을 살면서 그동안 계속 2020년부터 엄청나게 순매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네. 4월까지. 네. 네. 그런데 지금 4월 말 이후로는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이제 매수로 전환. 네. 매수로 전환되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예. 예. 뭐 전체 시장에 비해서도 네.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5월이 들어섰다고 아까 말씀한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오늘부터 산다는 건 아니고요. 네. 5월 뭐 전환이 된다 월간으로 그렇죠. 보면은 네, 저는 순매수였을 거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한국 원 달러 환율도 영향을 주지만 미국 내에서의 자산의 배분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금리가 3%대 혹은 그 이상 어쨌든 그 부분에 있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한 전체 에쿼티에 대한 배분이 좀 줄을 가능성도 있고 그 안에서 신흥국과 선진국 혹은 자국과 타국을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얘기는 미국 시장도 기본적으로 다시 기관 투자가들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의 자기 시장에 대해서 전보다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이 돼야만 신흥국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김한진 박사님 생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게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대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네. 주식과 채권의 로테이션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대안이 생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의 자산 배분 비중이 네. 더 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어허. 어차피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그 지금 당장 더 채권 시장의 약세가 전개되면서 채권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뭐. 만기까지 갖고 있는 기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어떠한 매력이 네. 그렇게 증가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공급망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순환적인 주식, 예, 그리고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국가, 그런 생산 차질을 심각하게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접근하는 데 굉장히 글로벌 자금들이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보고 한국을 보는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올해는 저는 4.5% 성장률을 달성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수치상으로 뭐 달성할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마사지해서 실질 성장률은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클리컬들이 굉장히 힘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왜 이렇게 시클리컬들이 경기순환주가 못 올라가지? 그다음에 이익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퀘스천들이 계속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팔이 잘려나간 상태에서 올해 주식시장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주식을 찾아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낮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그런 주식을 한국 가서 찾아? 미국에도 많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중국은 지금 휴장 기간이긴 한데 어쨌든 총력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악재도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경기 부양 그 얘기는 뭐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자체를 내리면서까지도 예, 이 경기 부양에 나설 거다라는 예, 그런 전망들도 있단 말입니다. 김혜익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으시잖아요. 예, 뭐 중국은 경기 안 아프니까 금리 내리고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프로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네. 표지 그림이 시진핑이 영을 타고 추락하는 그림인데요. 영을 모든 타고 추락을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추락하는 그림인데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약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 모습이 최근에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예, 하는 것 같긴 부분적으로 하더라고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뭔가 액션을 좀 취할 거고 예. 그럼 성장률도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예, 저는 뭐 저도 뭐 4 내지 5% 그 사이라고 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뭐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저는 뭐 잠재 성장률이 한 4 내지 5%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4 내지 5% 성장하면 이제 잘한 성장 시대가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동안 뭐 7%, 10% 성장하다 4, 4%로 떨어지니까 일시적인 충격인데 이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질적 성장으로 가면은 사실 실물보다는 금융으로 돈이 더 몰리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성장률은 뭐 7% 넘게 성장하다가 5%, 4%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조조정했다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갔다. 예,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500에서 1000까지 빡센 건 계속 보이다가 2000을 네. 한번 돌파하거든요. 그러네요. 그 외국인의 네. 귀환이라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중지되거나 혹은 순매수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오늘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김영익 박사님의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좀 매주 나가지고 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더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대세 상승장이라 막 전체가 다 해피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가고 다른 주식들은 잘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주가가 박스권이라 보고 있고요. 뭐 정 프로님이 말씀하신 거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그런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난주 금요일 같은 장세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예,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다른 거 못 가요? 가는 정도는 가겠죠. 진짜 없는데 나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회를 거듭할수록 두 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분의 전망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두 분의 뷰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을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두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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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